근데 아직은 2대2거든요. 3대3이거든요. 쫓아간다 들어가면서 카리스를 타워도 타워도 왼쪽입니다만 있고 낙인 됐어요. 이런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다가와졌습니까? 네. 리신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T1 같은 경우에도 리신을 쓸 수 있고 옴플릭 선수도 리신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와! 나왔다! 이게 바로 톰가제리! 아, 실제로 이 친구들이 장면만큼이나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같이 붙여도 또 재미있는 조합이잖아요. 제리 유미. 그렇죠. 날라다니죠, 제리도. 그렇죠. 뭐 머니, 잭스, 빅토르, 그리고 한타의 자르반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무난히 중후반을 간다? 그러면 사이드도 그렇고 한타 능력도 말도 안 되는 조합 같긴 하거든요. 네, 웬만하면 신챔은 나오면 무조건 해라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신챔은 무조건 고점이 한번 온다. 맞아요. 처음부터 고점이든 나중에 고점이든 미드 쪽이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가 풀리는 쪽이 어쨌든 네. 바텀을 도와줄 수 있기 일단 차르반 쏴 있죠! 일단 직접 먼저 도왔어요. 이러면 페이커 위험한데요? 차르반 쐈고요. 일단 쐈어요. 네. 난이 터뜨리면서 역으로 온플릭 반전이 되나요? 온플릭 전멸 없어요? 네 온플릭 페이커 전사 그리고 오너 근데 이게 버프를 가지고 있는 리신이라서 예. 그렇죠 이건 오너가 이길 것 같죠? 네 좀 많이 세거든요 이게 자 기동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기동자 깔았습니다만 근데 이게 음파가 날아가거든요 빵 지원 게임 끝날 때까지 못 이길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 애한테 빅토르는 애초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 자르반밖에 없습니다 온플릭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애매하게 있다가 둘 다 잡힐 수 있어요? 근데 타워도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옆에 서 있어야죠. 네. 그나마 아직 궁극기들이 찍힌 그렇죠. 타이밍이 빠르게 라인 클리어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도? 그럼 그래도? 타워? 와우! 누구? 와. 탑쪽 쌈이 세게 들어가요. 바느질? 바느질 썼고! 이거 두두 위험해 보이는데요? 탑쪽! 전멸 없습니다! 이게 심플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텀! 네, 제대로 막 걸렸죠! 이거 그걸 세게 맞아요! 와. 그래서 그리고 제리? 네, 일단 온플릭 오너! 겹쳐? 한 방! 탑 쪽은 살아갔고요 그렇습니다 기본 생각했던 승리 구상이 좀 틀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 이쪽에 그래도.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또 3명 또 가요 바텀 쪽에선 주도권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못 나가요 그냥 아펠리오스가 이번 3번 갔을 때는 그러니까 자 라이즈까지 궁 썼고요 그렇죠 어떻게든 잡자 어떻게든 잡자 죽여! 시간 그래도 그렇죠. 이건 억지를 써서라도 잡아야 돼 네. 어차피 바텀은 좀 타고 아, 본다 이거 본다 노프에 잡았어 상대 잡아야 할 챔피언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제리 그래서 메이킹을 합니다 메이킹? 와 제리를 못해요 다음 이 다음을 봐야 돼요 네 추가적으로 자르반까지 바느질 들어왔어요 집중하세요 네, 근데 아직은 2대2거든요 3대3이거든요 쫓아간다 어, 들어가면서 카리스를 타워도 타워도 카리스를 카이스 와 그러면서 잭스가 살아있어요 거기에 대략을 잡은 타이너 생명 실제로 제리가 나왔고 화제가 되긴 하지만 제리 중심, 제리 원맨 캐리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빅토르도 캐리되고 잭스도 캐리가 돼요. 움직임이 어떻죠? 예, 올라가야죠. 일단 잭스까지 붙어서 이거 충분한 딜이 나오거든요. 슬슬 이제 파악했어요. 이거 오너가 스틸해야 돼요. 네. 속도가 2000점 급해요. 오너. 자 들어가서. 누가 먹었어요? 이러면 그렇죠. 그리고 제리, 제리 궁극기 키고. 네. 오너만 또 근데 이거 조금 깊은데요? 네. 네. 이거는 하나씩 너무 신난 거 같아요. 네. 근데 구마유실, 구마유실, 구마유실가 잭스. 와. 무력의 빛. 와. 잭념이 다 죽입니다. 아니 두두의 몸뚱이가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가로등을 몇 개 뽑고 때리나요 지금?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서. 리신 봐, 리신 봐, 리신 봐, 리신 봐, 리신, 리신, 리신. 따라가, 따라가. 나 유민. 앞에 봐, 아니 라이즈 볼게 라이즈 잡을게 잡고 따라간다 따라간다 카르마 야 따라 이런 긍정적인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래쪽 뭐 미드쪽 계속 들어옵니다 온플릭 네퍼요? 같이 들어가요 네 온플릭 들어왔다가 상원을 깼고요 근데 빠지면 보아 아 박차가 안 들어가요 진짜 과격하게 하는데 네 저렇게 해도 네, 살아가니까 그렇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100% 질 수 있는데 이걸 해야 돼요 뭔가 변수가 있다 가보세요 오너 오너 견제 오너 견제 그렇죠 대단한 거 바뀌었어 이제 속박 걸렸고 그래도 두두서 최대야 그리고 제우스가 있어 앞에 잘 버티고 있어요 그냥 제우스가 잘 죽었어요? 그렇죠 그냥 상품 최대한 판을 깔았고 제우스가 넘어가면서
어? 근데 어? 아, 지금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쌈피가 좀 때렸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어, 그렇죠? 그래서 빠졌는데. 어, 와, 그리고 이거 트랩원. 와! 빅토르 잡고요. 제리, 제리 시작했어.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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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제리. 더블 스캔. 볼겟. 와, 일로 볼겟. 일로 와. 점디. 볼겟, 볼겟, 볼겟. 볼겟 들어갔어요. 볼겟 두두. 와, 솔직히 하나 생명. 와. 티원이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싸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못 이기는 건 못 이겨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전력차가 많이 났거든요. 넥서스까지 파괴하면서 GG! 리신 열로 오면 여기 보는 거 어때? 봐도 돼. 봐도 돼. 봐도 돼. 못다 못다 못다. 리신 볼게. 리신 볼게. 리신 리신. 리신 봐줘 리신. 우리 좀 많이 빠진다. 공격 많이 빨려. 나 초식에. 아. 왼 빠져. 왼 빠져. 왼 빠져. 왼 빠져. 왼 빠져. 한 더 빼고 나는. 에, 저. 나 집 갔다 텔. 뭐야 나 왜 죽었어? 나 집 갔다 텔. 빨리긴 했어. 네, 아, 가보자 가보자. 네, 바텀 탭. 세물을게. 앞을 거플. 가봐. 네, 제리쇼 바텀 탭. 잠깐만 끌어봐. 가봐. 앞을 거플. 가자. 나이스. 나이스. 노플. 나이스. 아, 근데 궁을 못 썼네. 아, 괜찮아. 잘했어요. 다행이다. 이게 제리다. 아, 나 근데 구현 엄청 세. 제리 재밌겠다. 펜타기 가기였는데 인정? 가비. 나이스 준비하고 있는 T1에게 제대로 댓글 걸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한 픽을 준비를 해봤고 그걸 맛을 살렸다라는 게 가장 크고요. 그 중심에는 옴플릭 선수가 아우. 바텀 쪽에서 해줬던 그리고 탑 커버? 그러니까 해줘야 할 적재적소의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네, 진짜 잘했죠. 사실 네. 대리는 마지막에 약간 하이라이트 찍은 느낌이고 맞아, 네. 네, 게임의 중심은 뭐 잭스와 저런 어떻게 보면 유미가 잘한 거예요. 유미가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네. 유미가 원래 유미가 북한이 가면 사기예요. 맞아요.